이번 시간에는 몽고DB의 업데이트와 딜리트 명령의 사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몽고DB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시간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할 때에는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샘플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users라는 컬렉션을 새로 만들고요. 거기에 두 개의 도큐먼트를 집어넣습니다. 자니와 수라는 이 사용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두 개의 도큐먼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각각 languages라는 키의 배열 값으로 루비와 C, 스칼라와 리스프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령어를 시키시면 이렇게 두 개의 도큐멘트가 users에 저장이 되고 find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보면 두 개의 도큐멘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큐먼트를 찾습니다. 자, find 명령어가 동일하게 조건절이 JSON 형태로 주어졌죠. 그래서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큐먼트를 찾아서 뒤쪽에 두 번째에 있는 이 JSON 형태의 객체로 치환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새로 입력한 JSON의 내용으로 변경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언더바 ID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다 한꺼번에 뒤쪽에 있는 도큐먼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users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키면 우선 잔이라는 도큐먼트를 찾아서 그다음에 그 안에 이름 캐시, 그다음에 랭귀지스는 English라는 형태로 도큐먼트를 변경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find 명령어를 수행하면 자, 확인하시는 것처럼 수와 캐시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잔이와 수두 가지의 도큐먼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와 캐시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진 도큐먼트의 언더바 ID 값을 비교해 보면 잔이의 언더바 ID 값이 현재 캐시의 언더바 ID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큐먼트 내용을 통째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콤마를 기준으로 앞쪽에는 검색 조건을, 뒤쪽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큐먼트의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 도큐먼트의 내용을 통째로 변경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도큐먼트의 내용 중에 일부만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데이트 명령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역시 찾고자 하는 도큐먼트를 찾는 것은 동일하지만 뒤쪽에 이렇게 $set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key, age라는 키와 50이라는 value를 이제 변경하라는 겁니다. 기존에 캐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 안에 age라는 키가 이미 존재했다면 그 값을 50으로만 바꿔주고요. 만약에 기존 도큐먼트에 age라는 키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그 해당 키와 밸류가 추가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 users 업데이트를 해서 캐시에다가 age 50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find 명령을 수행하면 이전에 캐시 도큐먼트에서는 없었던 age 50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기존에 들어있는 키와 밸류 값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업데이트 명령을 사용하고 해당 도큐먼트를 찾은 다음에 이번에는 unset 명령어를 사용해서
특정 키와 밸류를 삭제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set 명령어를 통해서 추가했던 age50이라는 값을 이번에는 $onse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명령을 수행하고 네임 캐시를 찾은 다음에 onset으로 age50을 제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find 명령어를 수행해주면 자, 캐시라는 도큐먼트 안에는 현재 age50이라는 값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때에는 $set, 그 다음에 삭제를 할 때에는 $onset 이 명령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키와 value에서 value 값이 문자열 뿐만 아니라 배열로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샘플로 넣었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languages라는 키의 value를 배열로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자, 기존의 수는 language가 scala와 lisp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시는 english라는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같은 업데이트 명령을 쓴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pul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languages가 갖고 있는 value인 배열의 값 중에 scala라는 값을 제거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임이 수인 도큐먼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languages라는 키값이 가지고 있는 value인 배열의 scala를 제거해라 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실제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 결과를 확인을 했을 때 기존에 scala와 lisp이 들어있던 이 배열 안에는 현재 lisp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업데이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배열의 값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방금 $pull을 했던 것처럼 반대로 $push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번에는 이 languages라는 키가 갖고 있는 배열의 ruby라는 값을 추가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name이라 수라는 도큐먼트를 찾은 다음에 languages라는 키에 들어있는 value 배열 안에다가 ruby라는 단어를 추가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이 명령어를 수행시켜 주시면 그 결과로 아까는 scala와 lisp이 있었고 거기서 scala를 풀로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ruby를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languages라는 키는 lisp과 ruby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큐먼트에 특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set 그 다음에 특정 키를 제거할 때에는 $onset, 그 다음에 value로 배열을 가지고 있을 때 추가할 때는 push, $push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제거할 때는 $pull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도큐먼트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도큐먼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users find를 하시면 자, 지금 두 개의 도큐먼트가 나왔고요. 우선 이 잔이라는 도큐먼트를 통째로 다른 도큐먼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users update이고요. 자, 네임이 잔이죠. 그래서 잔이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꾸고자 하는 도큐먼트를 뒤에다 써주십니다. 자, 캐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고요. 여기에는 languages English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명령을 수행하고 다시 db users find를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분명히 전이라는 도큐먼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캐시라고 바뀌었고요. languages ruby c라고 되어 있던 것이 English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브젝트 id 값 지금 보시면 동일한 오브젝트 id 값을 갖고 있죠. 즉 도큐먼트 자체 틀은 그대로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만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 전체를 업데이트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도큐먼트의 내용 중에 일부만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db users에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네임이 캐시인
이 도큐먼트를 찾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셋을 해주시고 에이지가 50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하라는 거죠. 기존에 에이지라는 키가 있었으면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고 에이지라는 키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이제 내용을 추가해 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는 네임 캐시인 도큐먼트에는 네임과 랭귀지스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위쪽에 캐시는 잉글리시 랭귀지만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네임 랭귀지 에이지라는 키를 다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존에 이 들어있던 특정 키를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달러 셋 대신 달러 언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기존에 그 에이지라는 키가 있었을 때이 언셋 명령어 때문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파인드를 해보시면 추가됐던 에이지 50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배열로 들어있는 저값 수라는 사용자의 배열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하시고요. 자, 네임이 이번에는 수라는 사용자의 도큐먼트를 찾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풀을 이용해서 배열의 내용을 제거해라 합니다. 랭귀지스, 자, 랭귀지스에서 스칼라를 제거해라 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만 변경합니다. 자, find를 다시 해보시면, 자, 아까 수는 스칼라하고 리스브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리스브만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열의 value가 배열일 때 특정 값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달러 풀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추가를 해줘 보겠습니다. db users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역시 네임은 수인 도큐먼트를 찾고 거기에다가 달러 푸시를 해서 내용을 추가해라. 자, 키는 랭귀지 쓰고요. 이번에 추가할 데이터는 루비입니다. 자, 루비라는 값을 배열에다가 추가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까는 스칼라 리스비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리스 루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몽고DB에서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명령어를 살펴보면, 자, remove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도큐먼트 내용 중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그것을 삭제해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remove에 이렇게 검색 조건을 넣어주면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도큐먼트를 찾아서 삭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find 명령이나 update 명령이나 remove 명령 모두 다 검색 조건이 제일 앞쪽에 나온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력되어 있는 두 개의 도큐먼트 중에 네임이 수인 도큐먼트를 찾아서 삭제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remove 네임 수라고 해주시면 이제 해당 도큐먼트를 삭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find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면 users라는 컬렉션 안에는 이제 수가 포함되어 있는 도큐먼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임이 캐시인 도큐먼트만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고 전체를 다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remove 명령 뒤에 매개 변수로 반드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서 all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users라는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큐먼트를 다 삭제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users라는 컬렉션 자체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count는 0이지만 users라는 컬렉션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remove all을 해주시면 find 했을 때 나오는 도큐먼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컬렉션의 내용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컬렉션 자체를
통째로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RDBMS처럼 drop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B users, 즉 users라는 컬렉션을 drop 시키겠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컬렉션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존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users remove all을 해주게 되면 더 이상 find 명령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값이 없게 되고요. show collections를 해줘도 그 DB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컬렉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MongoDB의 CRU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MongoDB에서 제공하는 CRUD 명령어들을 살펴보면 먼저 create, 데이터를 생성할 때 쓰는 명령어는 save 또는 insert입니다. 이때 이제 뒤에 오는 맥의 변수는 생성하고자 하는 도큐먼트 자체, 즉 JSON 객체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ad 할 때 쓰는 명령어는 find 명령어고요. 이 find 명령어는 그 안에 검색 조건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도큐먼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회할 때 쓰는 명령어이고요. 그 다음에 update, 즉 데이터를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는 update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검색 조건, 즉 바꾸고자 하는 도큐먼트를 찾을 때 쓰는 검색 조건을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통째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통째로 바꾸고자 하는 도큐먼트 전체를 넣어주시면 되고 일부 내용만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set, $onset 또는 $pull, $push 이 네 가지의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는 remove 명령어입니다. 이 remove 명령어는 find나 update와 동일한 검색 조건을 이용해서 원하는 도큐먼트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시면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지워라 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users라는 이 컬렉션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drop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CRUD를 이용해서 간단한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의 조건은 첫 번째, users라는 컬렉션을 사용해라 라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100명에 대한 도큐먼트를 인서트해라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도큐먼트는 name이라는 키와 그 안에 name 플러스 i를 해서 0, 1, 2, 3, 4, 5, 6, 7, 8부터 시작해서 99까지 name 99가 될 때까지 총 100명에 대한 도큐먼트를 인서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키는 pop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인덱스 값, 숫자로 인덱스 값을 가지는 형태로 총 100개의 데이터를 인서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이 된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자, 두 가지 조건을 OR로 연결을 해서 즉 포지션에 대한 키 값, 키에 대한 밸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거나 27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포지션 값이 77 이상인 초과인데다가 9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이 두 가지의 OR 조건을 가지고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딱 두 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서트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조회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방금 주어진 문제를 표시해 보겠는데요. 이때 find 시 결과 필드로 name 필드만 출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라인에서는 포문을 이용해서 포는 i는 0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db에다가 users에 save를 해라. 즉 users라는 컬렉션이 기존에 없으면 새로 추가를 하고 존재를 하면 거기다가 저장을 하겠죠. 이때 저장되는 도큐먼트는 자, name이라는 키에 문자열 name 플러스 i라는 인덱스 값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면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밸류가 문자열이 되는 것이고요. 포지션이라는 포스라는 키 값에는 인덱스 값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숫자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100명에 대한 도큐먼트를 인서트하는 부분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줄, 이번에는 find 명령을 수행하는데 검색 조건이 5어이기 때문에 $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어의 조건이고 첫 번째 5어 조건, 두 번째 5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5어는 포지션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27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포지션의 값이 77보다 크거나 9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해당시키는 도큐먼트를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 필드만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매개변수 여기에다가 포지션 콜론 0이라고 해주시면 포지션 값은 출력하지 않고 네임 값만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몽고DB의 데이터 수정과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MongoDB의 수정은 업데이트 명령으로 도큐먼트 전체를 변경하는 것과 도큐먼트 내 임의의 필드 값만 수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값을 추가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를 할 거나 또는 배열의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명령을 지원하고요. 각각 $set, $onset, $pull, $push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MongoDB에서 삭제를 할 때에는 remove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임의의 조건에 맞는 도큐먼트를 삭제하거나 또는 전체 도큐먼트를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컬렉션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drop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MongoDB의 CRUD는 save 또는 insert 또는 find 명령, update 명령, remove 명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